걱정하지 말고. 돈 아깝긴 한데 여기다 좀 레버 좀 투자하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. 요거 레버 한번 한산 좀 땡겨지거든 진짜. 야 우리 서버 왜 이렇게 비싸냐. 아니 뭐 야 아무리 무릉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건 아니야. 자 일단은 유니온 레벨업 합시다. 와 이제 얼마만에 유니온 레벨업이냐. 자 유니온도 레벨업 해주고요. 지금 유니온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9002가 됐습니다. 9002 그래서 맞아. 오 업적도 깨지는구나. 아티팩트 미션도 깨지네. 어이 맛있네. 어이 맛있다 맛있다. 어 이제 호우신호 태광 넣을 수 있습니다. 이거 넣으면은 여기서 무릉이 더 세지려면은 추경을 치우고 여기다가 재사용을 다 넣으면 되거든. 그러니까 여기서 옵션 변환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바꾸는 거지. 이게 재사용이 은근히 엠버가 자주 터지면 진짜 좋거든요. 법지? 법지를 늘려볼까? 잠깐만. 그렇네. 나 지금 법지를 안 늘렸구나 여기서. 내 환산을 올릴 수 있는 이게 엄청 크네 지금. 야 환산 나 몇 대냐 이러면은? 오늘 좀 세지겠는데. 자 일단 이것도 마스터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일단은 조각도 사왔기 때문에 자 러브하자 30 전투 스킬들 다 마스터했죠. 전투 증강 오케이. 자 이제 찐 이제 환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환산이 몇으로 나올지. 와 이제 380 기준으로 10만 8천 됐습니다. 10만 8천. 야 스펙 많이 뛰긴 뛰었어. 대부분 이제 그 큰옥님들이 환산이 10만 8천이 찍혀. 큰옥님들이 오케이 가면 될 듯? 갑니다잉.
아이고 너 빠른데? 아 이건 또 왜 이렇게 빨라? 큰일났네. 스킬 돌라나 아슬아슬한데? 와 진짜 아슬아슬한데? 좀 천천히 써야 돼요. 아이씨 진짜 석화를 왜 걸어 이 새끼야. 가자 가자. 제발 제발. 아 모자란다. 아 아 이 석화 씨. 아 아니 그니까 석한 모션이 있었는데 의지 못 누른 게 나도 생소해 사실. 아니 제가 뭘 쓸지 몰라가지고. 나 빌드가 솔직히 모난 데가 거의 없었거든? 저걸 어떻게 밀지? 아 이거 컨 5해야 된다니까 진짜. 이거 82층까지 컨티를 쓰는데 컨 5가 시간 아무리 생각해도 6초 이상 줄여요 진짜. 일단은 지금 현재 한계치는 거의 여기까지인 것 같아. 바로 깨지는 못할 것 같고 할 만큼에서 후련하긴 하고.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무릉은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굿.